생활! 아이고, 아이고!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식탁에 살짝 부딪혔는데 금이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뼈 건강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된 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골절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8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역시 존재합니다. 골다공증은 전조 증상이 전혀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치주 질환입니다. 치아! 치주 질환? 치주 질환을 가볍게 방치했다가 골다공증으로 이어졌다는 사례자를 만나봤는데요.